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9월 13일 새벽 2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드디어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글 음성 미지원으로 다소 실망감이 있는 상태에서 PC판 차별로 인해 시작이 좋진 않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공략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너무 실망인데 하실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그래픽 카드는 GTX 750Ti로 최저 권장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게임을 계속 하시면 저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와, 이미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거부하면 게임을 못하는 건가요? 스퀘어 에닉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이 단계는 강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너뛰기 버튼 있죠? 계정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해당 이메일을 입력한 이후에 전송을 누르시면은 가입 링크가 해당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저는 크로포트 에디션을 구매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추방된 여우의 튜닉, 추방된 여우의 활, 스킬 부스터 팩, 푸카 후계 활, 푸카 후계 로브, KNH 캡인가요? 전술 모험가의 의상, 세즈윅 707, 탐험가 의상 등을 얻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언어 설정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죠? 원주민 음성을 활성화시킬까요? 자막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죠? 반드시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래픽 옵션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와, 이거 괜찮을까요? 심히 좀 의심이 되네요.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저 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난이도 설정인데요. 와,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네요. 전투, 이동, 퍼즐 난이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리수를 두진 않습니다. 처음부터요. 최대한 많은 게임 컨텐츠를 무리 없게 즐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쉬운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어디까지 구현해 낼수 있을지 좀 두렵긴 한데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다양한 젠더, 배경, 인종, 종교적 신념 및 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재능 있는 팀과 함께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은 아닙니다. 허구를 담고 있지만 역사가 및 문화 컨설턴트와 함께 협력하여 개발해낸 스토리입니다. 당신이 곧 경험하게 될 세계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다양성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배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먼저 귀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뭔가요? 야, 와, 역시 물이었나요? 와, 나라의 얼굴이, 오, 이제 검정색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안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그래픽 옵션을 수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그래픽 카드 사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아니 뭐 이런 세상도 있어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심에 감사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성공입니다. 나라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래픽이 조금 깨지긴 해도 뭐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 이 상황에서 낙하산은 왜 없는 걸까요? 아, 조짐이 좋지 않군요. 게임기가 두동강 날것 같죠. 나라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아니, 낙하산도 없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역시 부동력이 나는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겠죠. 아니, 존어 보고는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고 하더니 다시는 안전벨트를 매는군요. 나라는 저 벨트 때문에 아마도 살겠죠. 초반 전개가 전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이 남자 존하군요. 머리가 스모 선수같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에서 봤던 모습이 더 친근한데요. 한글 음성도 꽤 좋았습니다. 아쉽네요. 오, 그래픽카드 나름 괜찮은데요. 지금 그래픽 품질은 낮은 상태인데요. 머리카락이 다소 깨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동굴에 갇혀 있는 건가요? 네, 역시 이번에도 트리니티가 등장을 하는군요. 아, 칼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이거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빠르게 이 키를 누르겠습니다. 와, 무지 아프겠네요. 이 키는 상호작용 시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아직 안 끝났죠. 다리를 빼야 하는데요. 아, 네. 아, 쓸리죠. 아. 역시 나라입니다. 저 상태에서도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멀쩡하게 걸어 다닐 겁니다. 이제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어느 시점이 CG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플레이해야 되는 건지 구분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급한 상황이다 싶으시면은 직접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 멀리에 라라의 만능 도구가 보이네요. 아이스 클라이밍 도끼죠? 하지만 지역이 마야 문명이기 때문에 얼음이 있을까요? 아, 트리니티 마크입니다. 벌써 이곳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라라가 많이 늦었네요. 트리니티 배지를 얻었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는 예수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비밀 조직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고대 유물을 찾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건을 찾으셨을 때는 확대, 축소, 그리고 돌려볼 수 있습니다. 특정 각도와 방향을 맞추시게 되면은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이동키는 모든 게임 공통이죠. 탭키를 누르면은 맵, 임무, 유물, 생존 가이드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동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네요. 그럼 달려볼까요? Jonah, I'm out. Be careful. The way into the site is full of traps. Trinity's not done with it yet. They're protecting something. 정면에 도끼 등반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끼 등반이 가능한 곳은 색상이 다르고 동그랗게 패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점프한 다음에 이 키를 눌러서 등반하게 되는데요. 일단 등반을 시작하게 되면은 WSAD 키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박쥐 같은 것이 나와서 놀라거나 암벽이 무너질 때 빠르게 이 키를 누르셔야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 곳으로 도약을 하실 때는 해당 방향을 바라보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요. 이 키를 습관적으로 다다다다다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부에 TR마크가 돌아가는 것은 해당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사원 심장부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초반이니까 특별한 건 없겠죠? 아, 역시 트리니티가 먼저 와서 어떤 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헐, 갑자기 관광객 모드인가요? 카메라는 RX 100 시리즈 같은데요. 플래시 위치가 조금 다르군요. 다시 조나와 만났습니다. I saw where the passage collapsed on you back there. You want me to take a look at that wound? No, I'm fine. 역시 라라는 잘 걸어다니죠? What is all this? Constellations. This inscription is some sort of riddle. Pink fish. Pink fish? Silver-crowned mountain. There's a date here. But something's off. Looks like it was... damaged, perhaps intentionally. Why would Trinity sabotage this? They usually just destroy everything. No, I think the damage is older. But who would have tampered with it? 아, 뒤로 가면 안 되는데. 결국 여기 사원도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You gotta get out of here. No, I have to get this. 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이란 힘도 없죠? 지금부터는 직접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급한 상황이라 이동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네, 뭐 맞는 말이죠. 조나가 당기자마자 돌무더기가 내려왔으니까요. Dr. Dominguez is supposed to be there tonight. Sounds good. I'll try and decipher the riddle, see if the date has anything to do with it. Right. Pink fish, Silver Crown Mountains, I'll look into it. By the way, this cafe is supposed to have really good food. I know this. 야, 사원 앞 너머에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바닷가도 보이네요. 아하, 여기가 바로 거기군요. 트레일러 영상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차세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영상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멕시코 코스멜이라고 합니다. 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 아닌가요? 트레일러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아마 닥터 도밍게스가 마지막 보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his date from the ruins. See, if you look closely, it is damaged. This number looks like a Maya 13, but what if it's really an 8? With precession, it. What? 와, 이 게임 세차운동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자이로스코프나 팽이가 아닌 지구의 세차운동 이야기를 하네요. Okay.
In the Maya calendar, that's a 2,000-year difference. Back then, the heart of the serpent set directly to the west. So that's why it's in Peru, not Brazil. Trinity has been looking in the wrong place. Exactly. We need to look for the silver-crowned mountain in Peru. There's more. Something about a key. What is Trinity looking for in the hidden city? Doctor, we found it. Yes? Show me. 드디어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움직여야 되겠네요. You heard that too, right? Let's see where he goes. Wait, hold on. Trinity's watching this place. Let's try to blend in. 어? 이 가면 왠지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 애니메이션 코코아 비슷하지 않나요? I'll stay out of their way. I want to avoid what happened with the last cell we took down. They must know we were at the other site. So much for a night off. Where did Dominguez go? He can't be far. He must be in the courtyard somewhere. 이제는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아이템은 시작 위치에 있는데요.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역시 뭐가 있죠? 응급 도구를 얻었습니다. 큐키는 생존 본능인데요. 주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동물들, 그리고 유용한 어떤 장치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적은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은 그 해당 적 주변에 동료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빨간색 적을 죽이게 되면은 바로 발각되어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노란색 적은 고립되어 있는 적인데요. 이러한 적들은 저희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 주변에 있는 자원 상자는 꼭 챙기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경험치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원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여기도 있네요. No, this is fine. 이제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도밍게스를 찾는 것이고요. 코스멜은 챌린지 1개, 보물상자 1개, 유물 2개, 문서 1개, 벽화 2개, 생존 물품 3개가 있는데요.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onah, he's at the gate.
I'll take care of these guys. Hey, fellas, how you doing? Good. 조나가 경비병의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죠. 나라가 자 여기요 하면서 영차하고 뛰어내렸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나는 생존자이자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나라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 살아남은 진정한 생존자죠. 멕시코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네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헝겊이 있습니다. 도밍게스가 보통의 리더가 아닌 트리니티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라고 하죠. 아니군요. 와, 친절하네요. 진짜 친절하죠? 이곳을 디자인하신 분은 실제로 와, 코스메를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 같죠? 대단하네요. Someone set off a trap at the first site. We think it was Croft. Wait. What's wrong? I want confirmation, Commander. No more guessing. 이번에는 적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나치진 못하겠네요. 뒷골목으로 가본다고 합니다. 도밍게스가 마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군요. 큰일 뻔했습니다. 라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라라는 아직도 20대 초반이군요. 실제 나이도 한 22살인가요? 저는 이제 40이 넘었는데 부럽네요. 와, 트리니티 간부 치고는 정말 착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캐릭터의 특징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조나, they've entered the dig site. It's fenced off and there's a guard at the gate. I'll find another way in. I found a good spot. I'll watch the perimeter.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점에는 대부분 반대 방향에 무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역시 뭐가 있죠? 헝겊이네요. 트레일러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군요. 활 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활 시위를 당기고요. 조준을 잘 하시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놓게 되면 화살을 쏘게 됩니다. 모든 FPS 게임이 그러하듯이 헤드샷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헤드샷의 경험치는 35점이고요. 근접 잠행 공격의 경험치는 40점입니다. 아,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것 같죠? 빠르게 이동해서 살려줘야 되겠는데요. 왼쪽에 통로가 있네요. 이제 엄청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인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적 뒤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해골 표시가 나오는데요. 재빠르게 F버튼을 누르면은 한 방에 적을 조용히 처치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적은 헤드샷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활이 좋은 점은 적을 원거리에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적을 처치한 다음에 그 시체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데요.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새로운 시작점 뒤에는 무언가가 있죠. 꼭 챙기시고요. 이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등반이 가능한 면을 잘 보시고요. 해당 위치로 점프를 한 다음에 E키를 따다다다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지난 작품에는 없던 기술인데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S키를 눌러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군요. C키를 누르면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곳은 옆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왼쪽이군요. A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E키를 다다다다다다 눌러줍니다. 어이구, 네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셨나요? 잘못 삐끗하게 되면은 이 키를 빠르게 연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정상적으로 매달리게 되고요. 만약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흰색 칠이 되어 있는 벽은 도약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인데요. 난이도를 높게 설정하신 분은 그 흰색 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좌우로 이동을 해서 반동으로 멀리 도약하는 곳 같은데요. A와 D키를 반복적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넓게 이동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점프를 하시고요. E키를 다다다다다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The statue is looking at that cave.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흔드는 곳인데요. 이번엔 좀 틀리네요. 마우스 버튼을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서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해야 되겠죠. 드디어 사냥꾼의 달 유적입니다. 이곳에서 챌린지를 수행할 수 있고요. 보물상자, 유물, 문서, 벽화, 생존 물품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와, 스킬 포인트를 얻었죠? 경험치를 잘 모으시면은 이렇게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게임이 보다 쉬워집니다. 드디어 벽화 두 개 중 하나를 찾았네요. 지난 작품에서는 특정 아이템이 없이는 초반에 열 수 없는 문인데요. 이번 작품에는 초반부터 가능한 것 같습니다. 흰색 밧줄이 감겨 있는 곳은 화살을 쏘게 되면은 로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줄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이 가서 F키를 눌러 자르신 후 C키를 눌러서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뭔가 위에 걸려있죠? 이게 챌린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조준해 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보이죠? 역시 맞네요. 어둠 속의 휘파람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5개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중 1개를 찾았죠? 챌린지를 완료할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놈들. 야. 이제 수영도 해야 되겠네요. 물속에서도 유용한 아이템과 숨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벽화를 하나 찾았죠? 그리고 보조 임무에서
어둠 속의 휘파람 챌린지가 시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개가 남아있죠. 어? 보셨나요? 건너편에 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바로 생존 물품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올라가 보죠.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 챌린지가 있네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아, 저 끝쪽에 상자 하나가 있네요. 유물 2개 중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이곳은 강화 나이프가 있어야 되네요. 이런 곳은 나중에 다시 와야지만 열 수 있습니다. 건너편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봉이 있는 곳은 잡아서 더 멀리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영을 해볼까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잠수가 가능하고요. 어떤 해초류가 보이네요. 신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 혼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기 또 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생존 물품입니다. 이제 두 개를 얻었네요. 아, 근데 숨이 괜찮을까요?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아, 네. 저기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물이네요. 유물은 두 개 다 찾았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가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사각형이 보이네요.
야, 저게 뭔가요? 곰치인가요? 엄청 크네요. 숨 쉬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죽겠는데요? 아, 저기에 있군요. 가까이 가서 이 키를 누르면은 숨을 쉬게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 되겠죠. 와, 야, 그 깜짝이야. 네. 이놈 꾼데 덤비네요. 아, 점점 좁아지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아, 이 키를 빨리 눌러야 되겠죠. 어휴, 네, 살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야,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안 보이던 문서와 벽화의 위치가 표시가 되죠. 또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저쪽에 챌린지가 하나 있네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제가 혹시 빼먹은 건 없겠죠? 좁은 통로가 보이는데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역시 바닥에 줄이 있습니다. F키로 줄을 제거한 후 C키를 눌러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피라미드가 보이네요. Jonah, I made it. I'm in an underground temple. That's not good. Lara, Trinity's blasting their way in. I can tell. It's causing tremors. There's a pyramid. I'm gonna get to the top. 수레가 있는데요. 이 키를 눌러서 잡은 후 W키로 밀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문을 먼저 열지를 않았네요. 팁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계단 위로 올라가면 뒤쪽에 금강석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어느 누가 이런 곳에서 마구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밧줄에 이런 식으로 종이 묶여 있는 것은 참 독특하네요.
아, 챌린지입니다.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문서군요. 문서도 이제 찾았습니다. Q키를 눌러서 생존 본능을 사용해도 네, 문서는 보이지 않죠? 이런 곳은 기둥 옆에서 건너편으로 화살을 쏘시면은 서로 로프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후 가까이 가셔서 어떤 아이콘이 나오죠.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로프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C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 드디어 마지막 생존 물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 내려가는 곳이 있네요. 조금 짧죠? 더 아래로 내려갈까요? 와, 탐험가 가방입니다. 이제 지도에 모두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물상자도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물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열지 못할 겁니다.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데요. 아직 저희는 그 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저희가 지나왔던 곳이네요. 혹시 보셨었나요? 문서가 있는 곳 근처인데요. 문서가 있는 곳 위나 아래쪽에 있겠네요. 로프를 잘랐는데 왜 죽죠? 아, 제가 반대 방향에 서 있었군요. 지금 위치는 죽은 곳을 지나면 왼쪽에 있는 벽화입니다. 다시 왔던 길을 보면 문서가 있던 곳 위쪽으로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보이죠?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금강석이 있고요. 왼쪽에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아, 역시 도구가 없어서 열 수가 없네요. 코스벨은 100% 완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죠. 이제 85% 완료 상태인데요. 챌린지와 보물상자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어? 챌린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That bell platform is stuck. 어둠 속의 휘파람, 챌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으로 스킬 포인트 하나를 얻게 되었죠. First I'll have to get the cart on the turntable. 먼저 회전 테이블 위에 카트를 올려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카트는 어디에 있죠? 아, 여기에 있네요. 종이 지금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죠? 수레를 돌진시켜서 종을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레를 올리기 전에 회전판을 돌려서 방향을 맞추고요. 그런 다음 수레와 로프를 연결하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 이 정도가 다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러면은 F키를 눌러서 줄을 끊어볼까요? 나이스 샷이죠. 이제 사다리 근처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떨어질 뻔했네요. 이 키를 다다다다다 누르면은 이렇게 행운이 생깁니다. 어? 이 상태에서는 끝까지 못 올라가는군요. 일단 C키를 눌러서 사다리를 온전하게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빠르게 이 키를 눌러야죠. 아, 이 장면도 트레일러 영상과 동일합니다. 조나. Jonah, there's a mural here. It shows a box. Inscription says, "The Silver Box of Ishul." That must be what's in the Hidden City. This is a Maya myth. It says the box will summon the god Kukulkan. The creation god? Is that what Trinity's after? Wait, there's more.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일러 영상에서 본 것과 동일하죠. 바로 쓰나미입니다. 그 다음은 폭풍, 지진, 화산 분출 순서네요. Well, in my belief, Kukulkan is the god of creation and destruction. This looks like the Hydra constellation. But the stars seem out of alignment. Wow,
굳이 단순한 조합으로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칼이 나왔네요. There's an inscription. The key to Isha's heart unlocks the cleansing. We can't let Trinity get hold of this. Let's think this through. Shit! Lara! Trinity guards are coming your way. Ah, 바로 이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된 듯 합니다. 연약한 벽이군요. 라라의 만능 도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 나오자마자 전투인가요? 이제부터는 설명 없이 플레이 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 팁을 드리면은 자맹 처치가 가장 경험치가 많습니다. Operation Blackout is running ahead of schedule. I'll investigate. Status? Moving to next grid. Outpost. On something, we'll advise. No one here. Gotcha. Your privileges have been revoked. Dispose of the bodies. You, monitor the police band. Let us know when the gunshots get reported. Rourke and the reinforcements are on the way. I want everything ready when they get here. Goddamn archaeologists. Glad to be rid of them. Yeah, they've been trying to warm out our intentions here for ages. Well, they found out tonight. Hope it was worth it. Yeah, assholes should have minded their own business. Base camp, this is Gamma Leader. Where's our backup?
Don't give me that shit. The site is secure, but we still need some cover. I'm sure somebody heard something. Could use some backup here. Basecamp to outpost. Come in. Outpost, are you there? Over. Almost he's getting spooked. Nothing here. Yeah. We're taking casualties. Copy that. We'll find who did it.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Jesus! Canisters for the siege? Yep. Got here 5 minutes ago. Is it smart to store them that close to the wall? Like I said, they've been dropped off. We'll move them deeper inside later tonight. Not good. Last thing we need is for some gung-ho cop to lob a grenade over the wall, right on top of them. Where are the reinforcements? We can't hold this gate alone. What do you figure caused it? Maybe? Yeah, maybe. Now what? I guess we just wait it out? Yeah. Damn it. We can't really afford the delay. We're supposed to be securing that wall. Load it up. Every time I come to Mexico. Not good. Last thing we need is for some gung-ho cop to lob a grenade over the wall, right on top of it. What? Heading over there now. Where are the reinforcements? We can't hold this gate alone. What do you figure caused it? Too much pressure, maybe? Yeah. Something. Maybe. Now what? I guess we just wait it out? Yeah. Damn it. We can't really afford the delay. We're supposed to be securing that wall. This weather is gonna terrible. Need a new pair of boots. Why is this happening? I'll see what's up. This country is nothing but mud. Hold it up! She's hunting us!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Inspectors are coming. Be ready. Kaming, wait.
Stop! Don't hurt her. Lara Croft. This isn't the way I hope, Whitney. You know I've been interested in your work. Trinity always is. It's in a safe place. You don't have it. It never occurred to me that you would just take. With this key and the silver box, we can remake the world. Without witness, cruelty. And certainly with none of this. But without the box. The apocalypse. The death of the sun. You're lying. Lara. You felt it when you took the key. Tremors are common. But tsunami is coming. And this is the first of many catastrophes you're doing!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God. Yeah. By taking the key, you set the apocalypse in motion. Do you realize the tragedy you have unleashed? The cleansing has begun. It falls to me now to stop it before it consumes us all. Thank you.
Laura! I was so worried. I failed. Worse. What do you mean? Dominguez. He has the dagger. I lost it. After everything that my father went through, I gave Trinity exactly what they wanted. He'll use the box and the knife to remake the world. To remake it into what? I don't know. He thinks he can rid it of sin and weakness. A man like that, we have to stop him. It's all my fault. We'll figure it out, okay? I promi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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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have to get to the Hidden City before Trinity. We have to find the silver box. Okay, but first, we're gonna help these people get to safety, and then we'll go after the box. No, no one is safe! Not if he gets the box first! I have to go, I'm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that can what? You don't know that you caused all this, Laura! Not everything is about you! These people need us here. We can do good now! Besides, what do we gotta go on? A riddle? We're gonna need more than pink fish and silver crowns to get to the Hidden City. I'm gonna help these people. And then I'll find us a plan. Thank you.